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순영 TV의 정순영입니다. 오늘은 제주의 놀지 플랫폼을 홍보차 왔습니다. 아, 그 중에서 제주에서 유명한 분을 만났습니다. 인조 현무암으로 아름다운 제주를 알리는데 40년의 인생을 쓰고 또 아름다운 제주의 바다에서 나는 몸국, 바다에서 나는 해조류로 만든 몸국을 10여 년간 홍보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놀지 플랫폼에서 이 몸국을 홍보하고자 이용범 박사님과 만나러 왔습니다. 같이 한번 정인철 회장님을 만나보시죠. 가세요. 네, 저는 끊어 주세요. 아, 몸국이 해녀 영양식이었구나. 박사님 이쪽으로. 네. 제주 해녀들이 너도너도 추천하는 건강식품? 홍해삼계. 이게 해삼계. 안녕하시고 네. 성격도 좋으시고 너무 좋으시고 아 회장님께서 우리보다 더 선배 언제 또 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정인철 여기 아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이쪽 앉으시고 나는 대장은 일로 와요. 저기 이렇게 앉으실래 제가 촬영해야 되니까 아, 여기 앉으세요. 나는 좀 센스라고 지금. 네. 이따가 앉으세요. 허리 안 아플 때. 네. 오늘 출장 다녀오셨다고. 예. 안 그래도 우리 저 김사님 통해서 자료를 일부 자료는 좀 홈페이지 들어가 봤습니다. 아, 그 홈페이지 보면은 그 리뷰를 안 해갖고 그런데 회사 소개 좀 잠깐 해주시면 안 될까요? 회사 소개. 회사 소개 아까 회사 소개. 네, 정인철 회장님께서 직접 회사 소개 좀 해주시고 자기 소개 좀 해주세요. 예, 갑자기? 제가 누군지 잘 모르니까요. 저한테. 이거 신상 공개해야 되겠네. 네. 그럼 우리 저 이 박사님한테 설명하듯이. 네. 아, 네. 저는 저 제주도 와서 산 지가 39년째고, 아, 네. 거기서 이제 첨단과학 대학까지 공부하고, 20대 때 바로 제주도 내려왔어요. 내려와갖고, 지금까지 이제 두 가지를 하고 있는데, 그 두 가지가 다 아름다운 제주를 제주다운 제주로 제주답게 만들자는 생각을 가지고 거의 40년 가까이 이렇게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제주 꾸며가려고 제품도 개발하고 이렇게 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소개드리면 첫 번째 제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현재까지도 크게 하고 있지만은 인조현무암. 제주에는 이제 25,000년 전부터 이제 화산 활동으로 이루어져 갖고 현무암 지대입니다. 현무암 지대인데 이제 제가 한 30년 전에 이렇게 보니까 일본하고 이제 해외를 여행하다 보니까 섬 지역은 항상 그 자연이 자원이라는 걸 이제 알게 돼 갖고 언젠가는 이 현무암도 없어질 때가 있을 거다.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하고 현무암을 개발하게 됐죠. 아따 숱한 고생했습니다. 그때 15년 고생해갖고 이제 인조현무암을 개발해서 대한민국의 라이센스는 다 받고 조달까지 해서 이제 납품을 했는데 결국 저 나름대로는 목적을 이루었습니다. 성공은 하지 않았지만 목표는 달성했습니다. 용도는 어떤 데 사용되나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우리 인조현무암의 장점은 자연현무암이 없으니까 자연 현무암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제로다가 개발이 되었고, 2차적으로는 제주도에 이제 건물 산업화 발전으로 해서 이제 건물들이 많이 들어서는데, 이 건물들이 노후화가 되면 이제 철거를 하고, 거기에 보면은 팩 콘크리트 같은 것이 나옵니다. 그 팩 콘크리트를 이제 그냥 버려지면 2차 이제 환경 훼손이 되는데, 그 환경 훼손도 막고 할 겸 재활용 골재로 저희가 순환시켜서, 그거를 대체제를 갖고 인조현무암을 개발했죠. 그래서 이제 인조현무암의 용도는 뭐냐면 특히 이제 우리 그 도로용 경계블록이라든지 보도블록, 그다음에 조형물
도라루강이라든지 정주석, 제주도를 이쁘게 만들기 위한 그러한 모든 조형물들을 개발해갖고 제주도 전도에 납품을 해왔는데, 목표가 뭐였냐면 어디서 TV 뉴스에 사진이 나오더라도 내 것이 보여야 된다는 목표였어요. 어디든 뭐 제주도뿐만 아니고 그렇죠. 육지 쪽에서도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11년 전에 안성에다가 이제 육지분들이 너무 좋아해갖고 안성에다가 공장을 차려갖고 한 2-3년 하다가 너무 또 육지분들이 좋아하는 바람에 지금은 충북 괴산에 청주천에 또 공장을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주뿐만 아니라 육지까지 제주의 아름다운 현모함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너무 그 한 가지만 하기에는 좀 무거운 것 같아서 콘크리트가 가벼운 걸 하자고 연관돼 있습니다만 이제 바다를 좋아하게 됐죠. 제주 바다를. 제주 바다를 좋아하는데 제주 바다가 이제 전부 황폐화되고 갯노고만 되고 이렇게 해서 사실상 제주도가 바다가 생명인데 상당히 그 자원 가치가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고 한 20여 년 전에 저기 해수부하고 해종림 육성 사업을 한 7년 동안 했습니다. 제주 수산 연구원하고 그래서 바다를 목장처럼 밭처럼 내가 모자반을 하고 싶으면 모자반 종자를 뿌려갖고 모자반이 나오고 한 2-3년 있다가 그 바다에 바다에다가 또 뭐 토시나 우뭇가사리 같은 거를 또 생산하고 싶다 그러면 그 종자를 뿌려갖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제가 한 10여 년 전에 대전은 이제 대덕 연구단에서 주시는데 해양 연구소라고 있습니다. 해양 연구소하고 제주도의 바다 목장 사업. 그 프로젝트를 저도 참여를 합니다. 해양 목장이 제주도뿐만 아니고. 경남 통영에도 있고요. 그리고 아마 여기 제주대학교도 좀 연관이 되는 걸 알고 있어서 제가 제주대학교 또 해양부하고 프로젝트를 좀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는 제주의 특산물, 정말 제주도의 명산은 특산물을 좀 소개를 하고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비즈니스화 시키려고 했는데 지난번에 와서 제주도 몸국이라는 걸 먹어봤어요. 근데 너무 좋다. 이거 왜 브랜드화 시키지 못했을까 고민을 하는 차에 이제 그 회장님을 또 소개받게 됐습니다. 아직 인연이 있으려고 미리 준비했네 이렇게. 그러게요. 네, 맞습니다. 이제 목표는 나랑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회장님하고 우리 박사님하고 하루 종일 이야기하면 엄청 뭐 좋은 시너지가 날 것 같다고 내가 했잖아요. 아직 뭐 교회 다니는지 절에 다니는지 저희 아들 잘 맞추시는 것 같아요. 잘 맞추죠. 그런 것 지금은 잘 맞춰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바다를 이용해서 바다에 나오는 자원을 가지고 제가 아무리 이제 작은 기업에서 제가 제주도를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바다를 살리자고 혼자 외쳐봐야 여러 가지 또 과정도 거쳐야 되고 하기 때문에 먼저 실시하자 해서 이제 귀한 해삼하고 모자반을 가지고 제주도 향토 음식을 잊혀져가는 향토 음식을 개발하게 됐죠. 그게 제주목국입니다. 그래서 제주목국을 바로 내놓으면 뭐 식당에서 먹는 건데 그거를 뭐 이렇게 하길래 조금 재미있게 목국에다 해삼을 붙여갖고 내놨더니 에이 이게 해삼에 목국 붙이는 거 아니야 그러더라고요. 근데 또 재미있으니까 또 되더라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많은 광고를 통해서 지인분들 도움도 받고 해서 지금은 이제 해산 목국을 하고 전복 목국하고 제주 목국을 했는데 역시 예상한 대로 제주 목국이 7, 전복 목국 2, 해산 목국 1로 이 비율로 지금 전국에 판매되고 있어요. 다음에는 이제 한 2주 전에 이제 제주도 와서 몇 가지 토속 음식, 제주도에만 나오는 음식을 먹으면서 야, 이 몸국이 정말 몸에 좋다.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정말 제주도를 알릴 수 있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야, 이거 정말 제주도에서만 먹는 거는 사실 좀 아깝다. 그래서 이제 전국적으로 한번 브랜드 시켜보자. 또 앞서서 뭐 전국만이 아니고 해외에서도 우리 동포들이 많이 사시잖아요. 이런 분들한테도
소개할 수 있는 좋은 브랜드가 되겠다, 제품이 되겠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예. 여기 나가는가 봐요. 또, 예, 그것도 생각이 똑같네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같은 길을 가려면 네. 목표가 하나야 돼요. 네. 네. 예. 나는 한라산 가고 싶은데 박사님은 백두산 가고 싶으면 같은 길이니까 해야지. 지금은 한라산을 가고자 같은 길을 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저는 이제 제조업자고 기술자입니다. 네. 엔지니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주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제주의 것으로다가 뭔가 문화적인 거를 알리려고 하는 그런 취지를 갖고 있는데 이왕이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그래서 현재까지는 LA에도 수출했고요. 그러네요.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만 2,000여만 원 정도 했고 그다음에 대만에도 좀 나갔고 이번에 이제 두바이에도 나갔고. 햇삽이 이런 어떤 인증들은 다 받아주셨나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품질에 관한 것은 이제 저희가 제조업을 오래 했기 때문에 소비자가 원하는 햇삽이라든지 ISO 수출하려면 네, ISO 22,000 정도는 네네. 가져야 되고 그래서 네네. ISO 22,000 ISO 9001, 그다음에 이제 햇삽이라든지 또 제주의 토속 음식이니까 제주 도지사가 인정해주는 JQ 마크가 있어요. 네네. 네, 그 JQ 마크도 받았고 또 제주 마심이라는 또 마크도 받아서 품질 관리 쪽에는 이제 홍보하는데 네네.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래서 제가 많은 공부는 안 해도 네. 2주에 걸쳐서 네. 이제 홈페이지도 들여다보고 했는데 길이 참 제가 온 길하고 많이 비슷하다. 네, 왜냐면 그때는 저도 이제 엔지니어 과학했던 사람이고 예예 하셨죠. 또 제조업도 해보고 예. 지금은 사실 시대가 바뀌어서 우리 웹 3.0 예. 또는 4차 산업 시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 그러다 보면 이런 이제 네트워크나 마케팅의 굉장히 중요성을 강조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마케팅이나 경영 컨설팅 쪽에 굉장히 많은 제가 에너지를 쏟고 있는데 아, 네. 이런 면에서도 굉장히 서로가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네.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도움되는 게 아니고 제가 없는 걸 다 갖고 계셔. 네. 아까 제가 엔지니어라고 말씀드렸던 네. 거는 이념을 가지고 제조할 수는 있으나 네. 이거를 널리 알리는 데는 제 한계점을 이제 이미 옛날부터 알았기 네. 때문에 그러나 이제 저랑 뜻을 같이 하지 않는 사람이 이걸 홍보를 못해요. 그렇죠. 네. 내용을 알고 네. 그래서 내용도 히스토리를 알고. 알아야 됩니다. 아, 깊은 또 뜻이 있어야. 그래서 또 이제 외람된 얘기입니다만은 남들이 없는 거를 하고 네. 에, 이거를 내가 돈 벌기 위해서 막 살면은 네. 좀 돈 더 벌어지는데 네. 이걸 뭐 좀 알리겠다 하면은 그렇죠. 마누라가 제일 싫어하는 사업입니다. 어른들하고 네. 배송은 늦게 되고 네. 에, 될지 안 될지 먼 길을 가야 돼요. 예, 오면서 이런 기대를 좀 했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 뭉치면 살고 허튼이 이제 약간 합니다. 뭐 사실 오래된 이제 개근이지만 실제 가장 현명한 개근이기도 하고 그래서 작은 힘이지만 서로 합치면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이게 사실은 요즘 4차 산업의 어떤 핵심 코드이지만 사실 뭐 우리 기원전부터 이야기는 하고 있었잖아요. 옛날부터. 근데 이걸 우리가 실천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 뭐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 예.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뭘 생각하는 거를 실천하는 사람이야. 예, 예. 만들고 물론 하다 보면은 성격도 우리, 그러면서 비슷한 거래. 저도 박사님도, 기다리지 못해서 박사님도 아시잖아요.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예. 이제 동물은 네. 하나 나서 두 개 나서 이렇게 나서 잘 키우고 곱게 키워야 되는데 이 제품이라는 거는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열 가지를 만들어서 아홉 가지를 버리는 그런. 저는 항상 이제 제조업을 해봤기 때문에 이 생각을 해요. 우리 아기를 낳으면 산모이부터 있습니다. 아기가 배속이 있을 때부터 정말 정성을 들여가지고 정말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대학교 가기 전까지는 엄마가 모든 이제 에너지를 다 쏟잖아요. 근데 제조업을 해본 사람은 똑같거든요. 내가 제품 하나를 만들 때 이런 어머니의 정성이 없으면 제품 성공을 절대 못합니다. 우시게 얘기지만 네네. 저기 애기 낳는 것보다 더 힘들 거. 애기 안 남으셔놓고. 안 남아. 그리고 제조업에 사실은 그 어려움을 제가 좀 알기 때문에. 아, 예, 다행입니다. 예. 이제 저희들이 최근에 놀지 플랫폼이라고. 예, 얘기 들었어요. 생활 밀착형 플랫폼을 이제
개발하고 13일부터 런칭을 합니다. 예, 예, 예. 하는데 이제 제가 제조업을 해봤기 때문에 그게 예. 열심히 만들어서 이렇게 상품을 외부에 소개하고 팔려면 어떤 면에서는 제조했을 때보다 비용이나 또는 시간이나 또 인맥이 더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럼요. 근데 이게 한국은 뭐 몇몇 대기업의 플랫폼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저희들도 작은 회사고 하지만 누군가는 이제 바위에 개라치듯이 이런 일은 해야 되겠다 싶어서 네. 저희들 한번 시도해 보는 거고요. 네, 이런 면에서는 같이 좀 이렇게 힘을 합치면 네. 굉장히 시너지 올리고 또 저희들은 뭐 급할 게 없기 때문에 네, 네. 오늘 내일 결과를 보고자 하는 게 아니고 네. 뭐 1년 단위, 2년 단위 이런 식으로 우리가 결과를 보고자 하기 때문에 네. 뭐 더디더라도 네. 저희들 믿고 같이 갈 수 있다면 우리가 놀지와 같이 할 수 네. 있을 것 같습니다. 더디더라도 같이 가자는 네. 얘기가 제 얘기예요. 제가 이제 40년 가까이 네. 두 개를 냈어요. 프로젝트를. 지난 얘기입니다. 지나고 이제 지나는 얘기 가는 과정인데 뭐냐면 인조현마을 가지고 30년을 했어요. 15년은 오지도 않는 세월을 기다리고 시장을 기다리고 고객을 기다리고 개발을 하면서 네. 또 이 지금 바다에 관련 사업은 올해 10년째입니다. 그래서 집사람한테도 얘기할 때도 누구한테 직원들한테 얘기할 때도 얘기하는 게 뭐냐면 뭔 기업을 하나 하거나 제품을 하나 만들고 그걸 완성할 때는 3년 프로젝트, 2년, 5년 프로젝트는 나는 안 한다. 10년 프로젝트 정도는 해야 뭔가 하나 나온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라냐면 10년 후에 내가 살지 안 살지 보험도 5년짜리 밖에 안 드는데 그 길을 왜 가려고 합니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말리죠. 아니면 본인은 안 불어 아프다면 안 서고 걱정 안 서고 가보지도 않은 길을 가봐야 되는데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가족하고 우리 직원들의 그 협력, 인내 이런 것도 같이 가야 돼요. 맞습니다. 혼자만 가서는 외롭게 자기 가 있더라고요. 네. 다시 와야 돼. 될 거야. 제가 미술 사업도 조금 하고 있는데. 예예예. 예, 예. 결혼 사업 예, 크게 하시는 거고. 입구에서 여러 가지 미술 작품도 보고 조각 또 봤는데 아, 그 미술 작품은 아닌데 어쨌든 조각 작품 보고 어쨌든 보면서 제가 이 생각을 똑같이 했어요. 네. 작가도 어디 내가 명함 작가라는 명함을 내기까지나 최소한 20, 30년에 자기 개발에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게 그 우리가 한국 사람들 제일 단점이 빨리 이게 장점도 있지만 이것 때문에 사실 잃어버리는 게 되게 많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 와서 느낀 바는 40년간 고생하시고 10년 이상의 한 제품을 여기 에너지를 투입했다고 하시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제 저희들이 나중에 다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올리는 이런 격이 아닌가 하는 이제 죄송함도 있습니다. 아니요, 내 밥상에 숟가락 아무나 보던지 그러니까 자격만 서로 맞으면 언제 밥 먹습니까? 같이 밥 먹어야지. 예, 예, 밥은 혼밥보다는 여러 명이 먹는 것이 맛있더라고요. 반찬이 없더라도. 그래서 아까 오셔서 이제 여러 가지 보신 거는 뭐냐면 제가 이 길을 오기 전에 아까 제주다운 제주, 아름다운 제주, 제주 거스로 이렇게 가지고 가는 사람이니까 그때 이제 JDC에서 그 역사공원을 신화 역사공원을 만들 계획을 할 때 어마어마한 평수에다가 300평에다가 근데 제주 스토리를 만들 때 그 프로젝트를 발표할 때 가보니까 계획안을 할 때 가보니까 무진장 전부 다 액션 쪽이더라고요. 빛과 요즘 네. 좋아하는 스타일로 네. 관광 사업으로는 호객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당연히 빠르고 좋지만 그걸 가지고 제주도 전통을 역사 신화를 얘기한다는 거는 나는 틀리다 그래서 그때 딱 시작한 게 뭐냐면 이제 학예사하고 네네. 책을 사야 되니까 네네.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공부한 거를 꾸며야 되니까 조속과 미대에 나온 홍대미대 나온 친구는 영입을 해갖고 두 명을 직원을 2년 반 동안 사무실에다 딱 작업실 만쳐놓고 작업을 한 거예요. 뭐 했냐면 동시에 진짜 제주다운 제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제주 그대로를 갖다 놓는 것이 제주다운 것이지 네. 이거를 뭐 빛과 이렇게 하는 것도 네. 다른 방법이지만 네. 나는 스타일이 아니다 해서 민속촌 같은 그런 것을 갖다 놓으려고 했다가 아 그것도 아니다
그냥 자연 그대로를 보여주자 해서 이제 우리 그 전봇대도 없는 저 땅을 이제 구입하려고 해서 한 3만 5천 평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예정지를 가보고 이제 거기 이장하고 협조를 구해갖고 구입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이장님이 이제 자꾸 얘기해요. 이제 누구한테 얘기해주지 말라 이거 뭐 여기다 공원 만들 근데 분명히 이장님한테 얘기했거든. 난 여기서 여기까지 필요하니까 이 도로 주변에 당신이 필요한 땅만 구입해 놓지 이걸 발사하면 나 땅을 못 살 거 아니냐. 요것까지만 합시다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땅값 10배씩 올라가는 거야. 그때 작업을 해 놓은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도 잠깐 있지만 이제 신화. 네. 그 공원에는 스토리가 있어야 될 거예요. 네. 그럼요. 공원은 전체는 뭐냐면 자연이에요. 그냥 밭담벌 그대로. 유채밭 뭐 그대로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 지나가면서 이제 우리가 신을 표현하죠. 네. 저쪽 계신 분은 이제 설문대 여신의 자화상 여자기를 초상화를 해놓은 거고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우리 인생사를 관장하는 신화에 나오는 오방신이 있어요. 네. 그 오방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조형으로 만드는데 이게 한 7.5m입니다. 네. 이렇게 동으로 만들어갖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은 좀 각 스토리에 따라서 이제 가는 중에 바깥에 있는 것들은 뭐냐면 영등 여신의 이야기, 네네. 자청비 여신의 이야기, 제주도 신화들이네요. 네, 신화 다섯 개, 신화를 다섯 개를 먼저 추린 다음에 스토리를 구성해서 그거를 이제 이 생각이 정말 옳다고 생각하는 게. 최근에 세계적인 각광을 받고 있는 우리 한국의 아이돌이 BTS다. 이제 제가 이런 생각 좀 했어요. BTS가 팝송이나 이런 노래를 불렀으면 과연 세계적인 스타가 되었을까? 이 친구들이 자기 노래에 한국을 담았거든요. 그런 한국말로 노래를 하고. 그래서 한국적인 게 이제는 세계 최고의 브랜드가 된 시대입니다. 우연한 짓 했죠. 네. 그렇지만 경쟁력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남을 따라가는 자고 우리가 리딩하는 건 다른 이야기거든요. 따라가면 결국 이동밖에 못하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모험을 했지만 우리 걸 가지고 시도했기 때문에 1위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딱 두 가지인데 첫째는 국력이 그만큼 커지기 때문에 이제 외부에서도 우리를 다시 보는 거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어떤 5천 년 이상의 역사가 있잖아요. 이건 쉽지 않은 역사거든요. 이걸 담지 않으면 스토리가 제대로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제주 목국도 왜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느냐면 제주도라는 스토리가 여기 담겨 있는 음식이에요. 제주도가 그렇죠. 담겨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성공한다고 보고 있고 또 저희들이 하려는 제주발이라는 쇼핑몰 플랫폼이 있는데 여기에도 취지가 다 맞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제가 일반적인 쇼핑몰은 이것저것 다 취급하잖아요. 저는 이렇게 하지 않겠다. 지역별로 거기에 정말 대표되는 그래서 이런 것들만 모아서 우리가 특산 쇼핑몰을 계속 만들어가고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제주발이라는 쇼핑몰이에요. 근데 여기에도 우리 회장님의 이제 제주 몽국도 담고 싶어서 제가 이제 허락도 안 받고 몇 개를 이렇게 만들어 놓았는데 이런 것들도 뭐 저희들 통해서 같이 아, 그런 거 하나 안 받으셔도 돼요. 어차피 다 몇 개 안 하니까 그거 계속 켜놓으면 대화가지 불편해. 아 그러세요? 네. 이상하게 만날 때 원래 이렇게 우리가 청와대나 뭐 이런 데서 안 만나잖아요. 그때 네. 만난 사람은 잘 안 만나요. 명함만 주고 막 해주지. 이렇게 뭐 장터나 뭐 터미널이나 이렇게 우연히 소주집이나 식당에서 이렇게 만난 사람들이 오래 만나져요. 또 만나지. 그래서 목국이라는 걸 통해서 만났지만 그게 제주 자연이 되고 제주 것이 되고 또 이제 제주의 여러 가지 또 이야기들도 얘기하게 되고. 어제 저런 얘기하게 되면 어제 이제 우리 그 여기 돈배 돼지 이제 수육 돈배 돈배 아 돈배 고기 여기서 보니까 이제 고기를 먹으면서 이 몸국이 이렇게 국으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사실 조금은 제가 생각했던 기대치보다는 조금 떨어지긴 한데 어쨌든 그 제주도 대표는 음식들이고 이게 사실은 브랜드 가치가 있고요 경쟁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서울에 가보면 뭐 굉장히 많은 음식점이 있는데 사실은 차별성이 없거든요. 저는 항상 뭘 좋아하느냐면 차별성 있는 제품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야지 마케팅을 하고 할 때 뭐 굉장히 이제 남들 하는 길이 아닌 다른 길을 걸어가면서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좋은 것 같아요.
옛날 얘기를 한번 할게요. 제주도 딱 와서 비행기 타고 딱 있다가 가는데 마침 옆에 제주도 유명한 자연사 박물관에 학예 연구사가 네네. 하신 것 같아요. 그분 직업 정확히 얘기하는데 그렇게 추측을 해요. 그래서 뭐 얘기하, 나 젊을 때니까 20대 때 얘기하다 보니까 제주도에 대해서 이제 제주도 분과 얘기니까 예, 아, 나는 입장에서 젊은데 뭐 가면서 얘기하자고 그래요. 아니 제주도 오면서가 아니고 가면서 네. 서울 가면서 그래서 이제 어떤 한마디를 했어요. 제가 39년 전입니다. 40년 전 네. 한라산 중턱에다가 평지가 어느 정도 있으면 숲속에다가 빨주노초 파나무 도라로방을 다 만들어서 갖다 놀랍니다 했더니 자리에 일어나서 이렇게 미쳤다 도라로방 가지고 장난치냐 네. 우리 아주 제주를 지켜주는 신인데 네. 지금 어떻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30년 후에 변천 과정 아, 뭐 그분 의사를 존중하니까 아, 내가 그런 짓 하면 안 되겠구나 좋은 아이디어지만 안 되겠구나 하고 참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전화 부스는 파란 통이 나오고 그렇죠. 예? 도라로방을 저 홍보한다고 그래갖고 전화부스 FRP로 만들어갖고 파라통 만들어갖고 나왔어요 전에 네. 네, 공중전화 네. 그다음에 지금도 가만 알겠지만 평화로에 저 소화기 감춰놓는데 노란 또 도라로방에다 놨어요 예 네. 그러고 나서 나중에 조각공원인데 이런 데가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플라스틱으로다가 투명하게 만들어갖고 안에 조명을 비치면 더 파랗게 네. 더 빨갛게 이렇게 나오잖아요 재밌잖아요 그 당시 그 얘기하고 아마 맞아 죽을 뻔한 적이 그분이 맞아 죽든지 예, 이게 당시 미쳤든지 우리가 살면서 제가 저도 이제 비즈니스 하면서 항상 느끼는 게 뭐냐 틀이 있어요 한국 분들은 고정관념 틀이 있어 이 틀을 깨지 않으면 굉장히 비즈니스 하기 어렵더라고요 근데 제일 먼저 해야 될 것들은 우리 아 이거는 이렇게 안 되라는 고정관념 이것들만 깨면 많은 성공한 거 같아요 네. 근데 저도 이제 그걸 역으로 좋아해요. 한국 사회가 왜 이렇게 개발을 잘하고 하느냐는 게 너무 억눌러 나가고 네. 규제 기업으로 억눌러 나가고 그거 깨주면 네. 이상하고 다 나올 것 같아요. 터져갖고 그냥. 근데 풀어놓은 나라는 뭘 막아놓지 않아갖고 그냥 계속 그냥 그대로 네. 가는 거고 네. 막을 필요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물이 많이 모였다가 한꺼번에 팍 터지지. 규제와 이렇게 뭐 두 가지 양면성이 있는데 잘 유효적절하게 잘 해야 되겠죠. 네, 막을 때 막고 네, 네. 비안 올 때 막았다가 비 올 때 막으면 또 안 넘치지. 대단하신 분 같아요. 네. 제주에. 그 네. 얘기 간단 소개를 좀 드리면 우리 정순영 TV 네, 예. 예, 유튜브에 이제 그 채널을 운영하고 계시고 네, 예. 저도 이제 최근에 와서 하는 건데 이 히스토리가 아주 재밌는 히스토리 가지고 있어요. 아, 광주 쪽에서 시의원, 전라도 광주 네. 시의원 구의원 두 번이나 하시고 아, 또 네네네 정치하셨구나. 네 어쩌다 보니까 그리고 이게 지금 또 이 정준영 TV가 호남권에서는 꽤 네. 알려진 또 이제 최근에 저희들 이제 노즈 플랫폼에 미디어 사업 구글 하나 만들었는데 네. 그리고 또 최근 멤버들이 네, 그렇죠. 멤버들이. 네, 감사합니다. 좋은 분들이 많이 모이네요. 예. 그거는 저 뭐야 장날 가면 뭐 가게에도 손님 많은 데가 없는 데 있잖아요. 그렇지. 뭐가 틀리니까 있는 거지. 네. 뭐가 틀리니까. 전주 몰라 될 것 같은. 어제도 저희들이 이제 그게 어디죠, 저. 무슨 수석관? 파랑 수석관? 미덕호 회장이 네, 꽃바위 네, 예, 네, 거기도 촬영해서 네, 유튜브에 네. 어제 한 3편 정도를 올렸어요 아, 그 형이 고집세가 그거 처음에 공원 조성할 때 내가 와서 좀 도와주는데 네, 고집세 갖고 엉망대로 써, 그 좋은 땅에다 예, 예, 그래서 어쨌든 뭐 저희들하고 이렇게 같이, 보라고 나무만 같이 있으니까. 좀 해보자라고 이제 합의도 보고 있는데 자기 입장에서는 지금 와서는 잘했다고 잡으신 것 같아요 거기보다 고집 더 센 양반 하나 있잖아요. 또. 농약사 하는 사람. 아니, 이름 이름. 7번. 네. 올라코스 7번 그 수영하는데 거기
고기. 고판이? 네, 고판 고기 갖고 있는 사람. 네. 네. 소, 그게 고집도 되고 소신도 되는 것 같아요. 아니, 나쁘다고 네. 볼 수는 없어요. 네, 그거를 남들이 땅값 올라가고 막 할 때 팔았으면 더 안 좋았던 거고, 나머지. 소신, 소신이 있는 거 같아요. 지금은 뭐, 굉장히 잘 꾸며져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뭔가 좀 시너지. 어쨌든 그렇게 이제 꾸며놓으면, 금전적인 여러 가지가 또 혜택이 받아야 되는데, 지금 그런 면에서 많이 좀 반질되어 있어서, 뭐, 저희들도 조금 이제, 어쨌든 뭐, 저희들 들어간 데서 100% 퍼펙트한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트라이를 한번 해보자. 이제, 어제 그 정도까지는 이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이런 거죠, 이제. 저도 이제 많이 이제 이렇게 대화를 나누지만은, 네. 어떤 사람은 성공하는 사람이 있고, 돈이, 네. 돈을 버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성공을 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시간에 관계없이. 그건 뭐냐면은 제가 보기에는 같은 재료 가지고 같은 시설을 가지고 아이디어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누구 말대로 옛날에 이런 친구 있어요. 대학 다닐 때. 야, 도라 용도하면 사진 찍는 거. 나 용도하면 안 가. 왜 그래? 뒤돌아보고 찍는 거 있어요. 남들 용도하면서 이렇게 찍는데 자기 뒤돌아보고. 왜냐면 요거는 다 이렇게 찍어갖고 그 자기가 포토존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맞아요. 위치가 식당은 사람 있어. 네. 걔도 저 냉동 기술자거든. 네. 네. 보대 저 기계 꺼내고 네. 깨끗한 친구인데 네. 젊었을 때도 그런 의미 있어요. 그냥 안 찍어 사진을. 근데 잘 되더라고. 그러니까 좀 그런 그렇죠. 생각이, 아이디어를 생각이 좀 다르네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타입도 가지고 있는데. 네. 사실 개인적으로 제일 프라이드를 가지는 타입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지식이 있는 거죠, 제가. 아, 신지식. 근데 이제 신지식이 뭐 특별한 게 있어서가 아니고 우리 컵을 보더라도 항상 우리가 보는 시선이 따로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컵을 보면서 이렇게 밑에도 한번 보고 위에서도 보고 뒤집어도 보고 이런 사람들이 사실 열이면 한 명 정도는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런 쪽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도장이 제일 좋잖아. 뭐 어쨌든 이제 이게 어떤 사물을 볼 때 한 방면으로 남이 이야기하니까 무조건 네. 믿지 말자는데 네. 어쨌든 다각적으로 보자. 네. 이제 그래야 또 새로운 생각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근데 그분이 뒷모습을 찍는다는 건 되게 어쨌든 참을성이 옛날에 네, 그것도 옛날에 요즘에 그런 친구들 가끔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제주 와서 너무 좋은 게 뭐냐면 그 저는 반도체 1호, 네. 1호 학번입니다. 반도체. 아, 대한민국에. 예, 예. 그럼 어디? 학교 어디? 광운대학교예요. 예, 예. 네. 반도체 공학과. 네, 네. 네 1번입니다. 대학의 7, 네, 네. 5학번, 7, 네. 6학번. 그래서. 저보다는 7, 9면 이제 1년 선배시네요. 7, 5. 7, 아, 7, 5. 네, 그럼 5, 6년 선배. 네. 그러니까 제가 그리고 거기 들어가서 3년 후에 네.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반도체를 직접 만든 학생으로 큰 신문에 한국일보나 이런 중앙일보에 네네. 나왔죠. 네. 네? 그리고 남들에 졸업하고 어디 갔냐면 제주도 온 거예요. 네. 그때 현대전자 그때 뭐 네. 삼성, 현대 네. 다들 이제 우리나라에 네. 전자 반도체 쪽에 투자 시작했던 시기. 네. 삼성은 뭐 세탁기 만들고 제가 성품을 만들 때고 현대전자가 조금 했었고 대우전자도 이제 가전제품 했을 때고. 그래서 대기업에 들어가셔야 되는데 네. 코스대로 하면 대기업에 들어가셔야 되는데 아니, 안 가길 잘했다고 지금 얘기가 네. 그렇게 그, 어렵게 해야 네. 된 아니 그래요 네.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일까 이제 신문에 보면 진짜 거고 LED 하나 켰으니까 3년 동안 연구해갖고 그게 뭐냐면 동해 바다 가서 찰모래 있죠 네. 찰찰찰한 모래에서 조기 껍데기 네. 말고 철권에 갔다가 그만한 용기에다가 끓여서 네, 여기서 SiO2라는 네네, 유사만 예, 예. 리드 시키는 네네. 예를 들어서 하루에 1mm 정도 이렇게 물오름 시키는 거죠. 그렇게 키워서 그래서 막 한 6개월 시켜야 뭐 깨끗 나오고 네. 그게 이제 반도체 가장 기본 토양이다. 그 위에다 심으니까 그걸 자르면 이제 동그라미가 나오는 거죠. 깃발로 나오고 그 전부 다 일본 거 갖고 있어요. 네. 그걸 잘라야 되는데 뭘 자르니까 못 자르잖아요. 좀 워터컬러 써본 게 저는 그게 그렇게 기분이 좋은 거예요. 남들 학생들이 못했던 것을 우리 학교에서는 그런 장비를 썼다고. 지금 보면 일반 예전에는 굉장히 첨단이었죠. 그 당시에도. 지금 웨이퍼를 뿌려갖고 만든잖아요. 네. 이제. 방막형이라고 해갖고 이제 액체로 다 싹 뿌려갖고 만드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키워서 잘라서 또 그걸 갈고. 갈아서
현미경으로 박았고 폴이라고 해도 구멍 있으면 또 전류가 안 흐르니까 또 빼고 이렇게 하고 이제 만들었는데 제주도 왔어요. 제주도 와서 뭐 했냐면 벽돌 장사를 했습니다. 벽돌도 뭐 따져보면 세라믹 아닙니까? 그렇죠. 모래 갖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모래하고 뭔가 뭐 이때가 만든 거라 그래갖고 뭐 했냐면 노영동이죠. 노영 지금 로타이. 네. 로타이. 거기서 했는데 이제 한 두 달 되면요. 오삽 있죠. 삽. 이렇게 노동자를 하면서 네. 삽이 이렇게, 이렇게 파이는 네. 그런 삽이에요. 그게 그거 엄청 강한데 얼마나 그 사람들이 거기다 놓고 비비고 했으면은 수동으로 하는 때문에 찡하고 발로. 그러고 난 다음에 2년 후에 이제 학교 교수님 오라고 그래서 가봤더니 상계동에 예, 광운대 성북역에 전부 다 그 공장이에요. 전부 다. 근데 학교 다닐 때 한 번도 못 봤어요. 안 보이죠? 관심이 없습니다. 네, 한 번도 못 봤어요. 근데 내가 졸업하고 그걸 하고 있더라고. 찡찡하고. 그래서 후회했죠. 아 내가 광운대 그 유명한 그 공부를 해갖고 이거 하려고 했나 그래서. 근데 결국은 예. 인조현범도 개발하고 예. 근데 인조현범원에서는 저 모래를 뺐습니다. 예. 모래를 하루 시각으로 이 공장 그러면 여기는 아니면 이제 아, 콘크리트 공장은 이제 여울 보성에 있고 예. 여기는 식품 공장이고 예. 육지에는 이제 중국 괴산에 괴산에 공장이 그룹 회장님이십니다. 저기 궁금한 게 있어요. 저기 이제 본인이 말씀하셨고 이 옆에서 오랫동안 지켜본 우리 김택천 본부장님께서 이 분을 간단하게 그 자랑해 주세요. 자랑 칭찬만 하시면 돼요. 전혀 모르는데. 아 참 그 어떻게 인연이 참 묘한 인연이 됐었어요. 네. 그 서울에서 그 뭐 회사에 그 갔었는데 그 목사님이 한 분이 계셔서 제도라고 하니까 관심 있게 하는 나 내보고 하는 자꾸 그 제주도에 하는 관심을 많이 갖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그 관심 있는 게 그 사실상 매형이죠? 예, 매형. 예. 목사님, 목사님이 매형분이세요. 아, 그래서 제도에 가면은, 우리 그, 한번 꼭, 소개시켜줄 사람이 있다. 아, 그래서 이제 한참 동안 이제 생각은 있어도 하는 일이 바빠가지고 사실은 그, 잘 못 찾아뵙다가, 우리 그, 노조 플랫폼 때문에 참 명하고 보니까, 홈페이지도 보니까, 아, 제주도의 전통 음식을 소개해야 그, 되겠다. 공장을 네, 갖고 계시고 이미 그 해외에도 수출하시고 국내에도 여러 군데 뭐 마트라든지 뭐 여러 군데 이제 쇼핑몰에도 완전 납품도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한번 공장을 아. 찾아와서 인사를 한번 나눴죠. 아, 예전부터 네. 오래된 지인 아니구나. 네, 네. 만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네. 참 그때도 말씀하시는 게 참 제주도뿐이 아닌데 네. 왜 제주도에 있는 애정을 많이 갖고 계실까 그래서 한편으로는 마음이 한편으로는 굉장히 존경하는 마음을 갖게 됐죠.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제 우리 플랫폼 회사하고 네. 연결이 되면은 굉장히 좋은 시너지 효과가 있을 만한 회사구나. 네, 네. 저도 그렇게 그래서 생각해요. 우리 이영분 박사님을 네. 이제 소개하신 거구나. 네, 소개를 하게 되는 분이라 듣습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하고 뭐 이렇게 전 세계에 알리고 싶다는 거 이런 말씀 하나 하신 거고 네. 이때까지 얘기한 거는 또 하나는 이제 또 다른 게 또 있으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원래 이제 뭐 엔지니어 출신이고요. 제가 네. 이제 배드 그 개무단지 네. 원자력 연구소 네. 하셨더라고요. 로봇 개발 책임자 원래는 이제 로봇을 하면서 로봇가 워낙 이 파트가 많아요. 뭐 거기는 제어를 담당하는 컴퓨터도 있고 또 이제 몸을 움직이는 이제 실제 로봇을 만드는 하드웨어도 있고 또 로봇의 사람처럼 만들기 때문에 눈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전체를 책임자로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눈 쪽을 특히 그래서 이 눈이 일반 눈이 아니고
사람 눈하고 똑같은 입체 눈을 만들었어요. 그게 이제 발전이 돼서 우리 문화 쪽으로는 입체 영화, 입체 뭐 TV 같은 쪽으로 발전된 거예요. 또 한쪽으로는 이제 요즘 이야기하는 VR, AR, MR, 뭐 가상현실, 뭐 전장현실 이런 쪽으로 이제 개발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DNA가 조금 아트적인 요소를 조금 타고난 것 같아요. 제가 전자공학을 전공 안 해서 아마 미대를 갔을 텐데 네. 제가 이제 어떤 시도를 어려서부터 했느냐면 과학 예술의 만남 이런 것들을 정말 시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도 그런 일들을 일부러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크게 한 세 가지 정도 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VR, AR이라는 기술을 이론적인 게 아니고 실제 활용할 수 있도록 엔터테인먼트나 교육적인 전문가나 이런 일들을 지금 수행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미래 산업이지만 제가 영국에서 공부를 하면서 참 부러웠던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아트라는 게 굉장히 거리가 좀 먼데 아직은 한국은 이게 생활 속에 이렇게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점점 이제 잘 살게 됐잖아요. 영국 못지않게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트가 아직은 우리 생활 속에 들어와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어떻게 하면 아트를 생활 속에 넣을까 하는 아트 비즈니스였고 그게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아트의 대중화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제가 제조업을 해봤기 때문에 제조업의 어려움을 다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제조해서 돈을 투자하고 개발해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다른 세계가 열리는 거죠. 왜냐하면 그 세계가 어떤 거냐면 홍보하고 알리고 판매하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뭐냐면 한국에서 사업을 성공하려면 엔지니어가 성공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결국에는 경영이나 마케팅이나 관리 쪽에 잘하는 분들이 회사의 대표가 그리고 실제 우리나라는 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과학을 하고 엔지니어 출신이지만 이쪽 분야에 대한 공부를 새로 또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마케팅 또 시대 흐름상 웹 3.0 또 4차 산업 그렇게 해서 이제 근본적으로 뭔가 해결해 보자고 했던 게 뭐냐면 제조의 단계를 낮추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제조자의 입장, 개발자의 입장에서는 원가를 낮추기 위해서는 재료비를 싸게 하고 제조 공정을 단순히 하고 양산 제조를 만들어서 가격을 다운시키는 건 이제 제조자, 과학자의 일이고 실제 마케팅 차원에서 돈이 들어가는 것들은 사실은 제조자들이 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네이버라도 이런 데 의존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의존도를 낮추자.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는 게 어떤 면에서는 이제 가격을 낮추는, 원가를 줄이는 정말 현실적인 문제다 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광고 플랫폼, 영업이나 마케팅에 들어가는 비용을 타격적으로 낮추셔야 하는 플랫폼을 우리가 하나 가져보자 해서 처음에는 우리 회사에 이 대외적인 마케팅을 해도 아, 이 정도 우리가 투자해서 플랫폼 하나 만들어 놓으면 뭐 남들은 의존 안 하고 우리 마케팅 하는데 비용을 줄이겠다는 체제에서 이제 이야기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영국에 공부를 하면서 좋은 분들을 만났는데 이 친구들이 어떻게 하면 사회의 일부라도 자기 탤런트를 기부를 할 수 있느냐를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하고 이렇게 이념적으로 좀 마음에 맞는 사람들 모여서 그러면 이게 제로 개념의 광고 플랫폼을 하나 만들어 보자고 했던 게 지금 현재 나오게 된 로지 플랫폼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크게 이제 세 가지 사업을 하면서 제가 이제 제주도를 다니기 시작한 지 이제 한 3개월 정도 됐죠. 되면서 얼마 안 되셨네. 예예. 그때 그전에는 사실은 이제 오는 목적이 달라져 관광이고 예. 지금 이제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 왔는데 제주도를 보니 너무나 이제 정말 보석 같은 게 많아요. 이걸 누군가는 제대로 좀 모아서 제대로 좀 알리면 딱 두 가지입니다. 지금 개인적으로 비즈니스는 이제 뭐 사람이 비즈니스적인 어떤 결과도 얻을 수 있겠다. 두 번째는 뭐냐면 야 이게 제주도가 정말 좋은 도시 이제 도서인데 이걸 좀 제대로 홍보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이제 저는 항상 틀을 깨는 남들이 많은 생각을 하지만 다른 방향에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하자는 생각을 했고요. 그러면서 제가 아 그러면 회사를 이렇게 하나 설립하자. 그래서 예전에 제가 창투사를 있는데 뭐 그런 어떤 회사를 아예 본사를 여기도 옮겨가지고 여기서 그런 움직임 좀 하자라고 했는데 그것들이 호응이 최근에 많이 돼가지고 아마 조만간에 회사도 설립이 되고 이제 그쪽에 중심으로 모든 걸 좀 모아서 가려고 합니다. 큰 것만 너무 많이 하시니까
아니면 부럽기도 하고. 근데 이제 지금 이런 것 같아. 이제 회장님 저보다 연배이시지만 사실은 40년 동안 풀이었잖아요. 실을 그동안은 뭐 연매를 맺는다기보다는 40년간 실을 풀이했다고 저는 이제 보고 있고, 저도 마찬가지인데 저도 이제 60이 안 넘었는데 그동안 사실 많은 이제 시행착오를 하면서 사실은 실을 많이 뿌렸죠. 근데 이것들을 그냥 이렇게가 너무 아까웠다. 그 뿌린 씨가 다방면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수확을 한번 해볼 수 있는, 사실은 저희들 나이 때가 딱 요 나이 때입니다. 그동안에 이제 또 경험적인 거 이런 것들을 모아서 우리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경험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걸 했잖아요. 왜냐하면 30대, 40대는 시행착오나 실패가 사실 경험이고, 이런 경험들을 이제는 이제 정말 모아서 결과를 잘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보여요. 예. 이게 이제 회장님. 보이면 되는 거예요. 예, 예. 사장님, 회장님도 마찬가지겠지만, 현무암에 몇십 년, 또 몽국에 10년 이상, 이제는 방향이 좀 보이시잖아요. 그것처럼 저도 이런 걸 하다 보니, 야, 요거는 요렇게 가면 좋겠다. 근데 혼자 알고 있기는 아까울 거예요. 거기에 또, 뭐, 젊은이들이 하는 회사도 있을 거고, 또 회사가 있지만, 제조 중심이면 마케팅 잘 못 하시잖아요. 이런데 우리가 조금 힘이 되어 줄 수 있겠다 해서, 뭐, 어쨌든 저희들은 이런 개념입니다. 뭐, 제가 재벌은 아니라서 금전적으로 도와드리고 이러지는 못하지만, 나름대로 이제 주변에 탤런트가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로 같이 해서 공유할 수 있겠다. 어떤 면에서는 금전적으로 도와주는 것도 우리가 세상을 뭐 기여하는 방법이긴 한데, 정말 잘 가진 어떤 기술이 있다면 이것들을 기부하고 도네이션 하는 것도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더 클 수 있거든요. 이런 면에서 공생할 수 있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아주 좋네요. 예. 오늘은 이제 판을 본사도 이제 이쪽으로 옮기게 되고, 예, 판을 이렇게 다시 한번, 예, 저희 돈만 가지고는 안 되고 유지도 다 해야 그럼요. 되니까. 네. 근데 원래 지금 뭐 수원 쪽에 제가 또 개인적으로 법인도 있고, 뭐 한때는 지금 뭐 사실 많이 줄여놓은 상태이긴 한데, 뭐 독일에, 영국에, 그리고 이제 그 서울에, 뭐 또 대전에 뭐 한 직원이 한 250명 있었는데, 근데 이제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서 뭐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임금비를 고민해야 되는 시대, 뭐 효율을 따져야 되잖아요. 그래도 그리고 저희들이 제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잘 만드는 회사의 제품을 잘 활용하는 것, 같이 커가는 것들이 오히려 뭐 좀 저희들 입장에서는 집중하는 일인 것 같아요. 옛날에는 우리가 어디 저 기업인들 모이면은, 야, 우리 직원들 몇 명이야? 몇 명이야? 그게 파워였죠. 몇 명이면 여기 왔고, 200명 저기 왔고, 300명이면 말빠지고 했는데, 요즘에는 네. 직원 50명이야 그러면 너무 어리지 마, 아프겠다. 네, 맞습니다. 요즘 이렇게 얘기하면, 네네. 우리 전부 다 공장이 스마트 공장이야. 막 이렇게 얘기하면, 오, 뭐, 괜찮네. 뭐, 네. 사람 없고. 옛날에 그죠. 네. 저는 이제 100여 명 뺏기는 안 들여봤어요. 네. 네, 최고 매출할 때는. 근데 소주병을, 한 300병을 먹더라고, 하루에. 네, 100여 명이.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은 벽돌 공장할 때, 벽돌을 팔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근데 여기 제주도 못 팔러 다닙니다. 여기 제주도가 이게 학연, 지연, 혈연 다 있어갖고, 종합건설, 세계건설, 뭐 이런 유명한 데 다 가야 되는데, 거기 다 아는 사람들이 하고, 또 관급 같은 경우는 또 검찰이고 경찰이고 옛날에 다 손써갖고, 인맥으로 가니까. 그래갖고 어떻게 해요? 딱 고민해갖고, 벽돌을 싸는 회사를 만들었죠. 조족회사라고 그래요. 이장, 다른 회사, 벽돌 싸는 회사. 벽돌 공장이니까. 나보고 별거 다 한다고. 거기는 거기 여기보다 더 무식한 애들만 있어요. 공부 안 한 애들만. 네. 거기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애들만 있어요. 근데 그걸 만들어 갖고 이 잘한 사람을 뽑아다 대표사 시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뭐 날개 아니 학교도 못 나왔는데 법인 대표이사야. 일은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영업을 하러 다니는데 엄청나요. 여기 돈에 1위 해갖고. 뭐 예를 들어서 법원, 검찰청, 뭐 월드컵 경기장, 뭐 노영동, 뭐 이런 거, 롯데호텔, 제가 다 납품한 겁니다. 지금 이제 네. 그 제주 몽구, 네. 그럼 이제 월 생산이 어느 정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아, 월 생산은 네. 우리가 만 포를 잡고 있어요. 만 포. 만 포. 네. 이거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네. 한 번씩 더 올라가. 아까 시작 아닙니까? 네. 시작을 저는 시작만 해놓으면 돼요. 네. 시작만 해놓으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걸 시작을 통해서 시장이 열려가 고객이 늘어나면
그다음에 이제 판을 키우면 되죠. 제주 선비나. 제가 평생 40년 동안 제주만 하다 보니까 공장 짓고 뭐 허는 거는 뭐 한 두 달이면 그냥 네네. 합니다. 그래서 네. 그런데 자신감이 있어서 제주에 대해서는 자신감 있고 팔로에 대해서는 불안감이 있어서 팔로만 확보가 된다면 공장 설비 등 증설 하는 건 문제가 아닌데 문제가 있어요. 제주도에 아까 제주도의 황폐화, 네, 제주 온난화 네. 이로 인해서 모자반 생산량이 급격히 줄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도정에서 제주의 미래의 터전을 관심 안 갖는다. 처음으로 내가 40년 만에 이번에 도지사 선거에 당을 가입해갖고 했는데 또 잘못됐어요. 또. 그쪽 체질이 아니라 그런 거. 그러면 이제 생산은 네. 그렇고 네. 그럼 지금 현재 어쨌든 마케팅이나 판매는 어떤 형태로 지금? 만포 정도는 뭐 풀로 하고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아니 이제 마케팅 방법이. 저희는 뭐 예를 들어서 그냥 뭐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마켓 컬리라든지 쿠팡이라든지 네네. 그다음에 김어준의 딴지 마켓이라든지 네네. 이런 데 찾아와서 달라고 하면 저희가 공급을 해주고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회사 내 그런 파트가요 네. 네. 그런 파트를 네. 담당하는 직원들이 없어요. 우리 전직원 3명입니다. 여기는 3명이에요. 저하고 직장을 제가 이제 뭐 아직은 이제 이야기를 나눈 것도 아니지만 네. 아 제가 사실은 한번 우리가 맡아서 마케팅 한번 해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들도 신설법인 중에 뭐 정말 좋은 제품이라면 우리가 이제 전담을 해서 하는 회사 몇 개 생겼어요. 그 중에 하나는 저도 여기 맛보시면 뭐 제가 평상시 같이 한 게 이런 거 차고 다니는데 테스트 중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회사도 이제 어쨌든 간에 이제 체계적인 마케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가 써보고 좋아야 되는 거라서 지금 이게 한 이제 한 그럼 일주일 정도 전에 이제 보내와서 하고 있는데 재료는 뭡니까? 전 재료도 모릅니다. 전 일단은 거기 뭐라 그러나 전자파 없애고 한다는 좀 편하게 자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근데 이분에 대한 이제 자기 어떤 개발적 소신이 있더라고요. 뭐 아직까지 그런 건 검토까지는 안 됐는데 어떤 개발자 입장에서는 이제 이 제품에 대한 어떤 자기 확신이 있다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제가 그거에 대해서 조금 네, 설명드릴게요. 인조현마을 가기 전에는 더 큰 게 있어요. 앞에 건조가. 제주도의 자원을 가지고 어차피 재료공학을 했기 때문에 화산재, 송이라고 그래요. 네네. 스코리아. 네, 어제 잠시 봤네. 네, 가벼운 돌 있잖아요. 네네. 그거 가지고 먼저 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공부할 때 필리핀에서 화산섬에 나온 거, 일본의 화산섬 나온 거, 몽골에 나온 거 인도네시아 나온 걸 전부 다 수거에다가 중기청에다가 분석실에 SNA 실험까지 다 해줘요. 실험까지 다 끝내갖고 봤더니 중성화된 화산석은 제주도 것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다 산성화돌이에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내열 냄비를 만들었어요. 용기, 뚝배기. 네, 네. 일본의 그게 개념이 뭐냐면 원적외선 개념이고 네. 음이온 개념입니다. 네. 그거를 85년도에 한 거예요. 6년도, 7년도 한 거예요. 이 인조연마음이 89년도부터 나오니까. 그때 먼저 개발해갖고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했는데, 이건 뭐, 우리 경제가 안 좋을 때니까. 너무 빨리 간 거죠. 그래서 그 제품을, 제주도에 자원을 가지고, 현모암도 마찬가지예요. 현모암이나 스코리아나 같이 화산활동을 통해서 지표면에 식은 거나 지중에서 식은 거거든요. 서서 식은 거. 예, 지표면에 식은 거하고, 지중에서 식은 거하고는 이제 경도의 차이지 네. 성능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마그마석을 다시 네. 만들어가 팔찌를 만들어서 흑기석이라고 이름을 네. 붙여가 그걸 지금 네. 거액을 받고 팔아요. 팔찌 안에 50만 원씩. 네. 그걸 차면 이것도 그런 것 같아요. 그걸 차면 네. 이제 거기에 다른 원료가 많습니다. 네. 네.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네. 그러니까 그걸 차면 가위질을 갈비집에서 가위질 많이 하는 아줌마 있잖아요. 네. 가지고 팔이 안 아프대. 신경도 있는 사람 발차면 뭐 네, 크게 올리고 있다. 네, 그 언제가 그분을 소개시켜줄게. 네, 네, 제가 한번. 네. 네. 그분은 네. 대통령도 소개하래요. 네, 네. 우연한 기회지만 네. 이명박 대통령이 아프리카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행사 갔을 때 아침 전시회 갔는데 비서가 밀고기 데리고 간 거예요. 제주에서 이런 제품이 와갖고 시커먼 동네 와갖고 시커먼 거 파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더라고. 나중에 그 제주가
세계의 그 사업을 이제 대구 충청도 사람인데 나랑 같이 아주 머리 좋아요. 그 제가 이제 제주도에 세 가지 사업을 좀 벌릴 텐데 그 중에 하나는 이제 놀지고요. 놀지는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요즘 네트워크 인터넷이 예, 예. 뭐 인터넷은 뭐 사실 어떤 면에서 제주도가 환경이 그저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굳이 서울에 있을 필요가 없겠다는 생각을 하고. 아, 그럼요. 두 번째가 이제 저희들이 쇼핑몰. 쇼핑몰, 일반 쇼핑몰은 하고 좀 다르고요. 저희들이 기업 컨설팅을 해주면서 그 지역에 특화된 제품들을 운반하는데 지역 특산 쇼핑몰입니다. 그래서 일본으로 이제 제주발. 어쨌든 이것도 제주도 중심으로 하는 거고.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전에 좀 했던 창도 사이를 좀 하려고 하는데 회사 기회가 되시면 좀 참여하세요. 참여하셔서 하고 또 이제 저희들이 작게는 저희들이 몽국 쪽에 한번 이제 마케팅 플랜을 좀 짜서 한번 대대적으로 한번 해보고 싶네요. 저희가 이제 어차피 시작을 했기 때문에 항상 개발자는 아시잖아요. 네. 우리가 또 딴 얘기를 자꾸 해요. 저는 얘기하다 보면 네. 저희가 학교 다닐 때 세탁기를 만들었어요. 인공지능 세탁기를. 네. 워낙 그 뭐 그런 거 하는 학교라서 의뢰가 엄청 들어옵니다. 그렇죠. 두 가지 얘기 드릴게요. 거기서 카운터를 해달라 했어요. 미술관, 박물관에서. 기숙이 막 그때 갖고 올라갈 때, 수공 기숙이었고. 그래갖고 의뢰가 들어와갖고, 우리가 플랫폼 회로를 이용해서 여기 빛을 써갖고, 단락을 해갖고, 단락업, 단락업 시키면은 카운터가 되는. 그걸 피플 카운터라고. 그렇죠. 네. 네. 그걸 만들어줬어요. 실험실에서 학생들이니까 여기다 놓고, 여기다 놓고, 한 3m 놓고서, 예? 저기서 빛을 쏴갖고 탁탁 하니까 얼마 잘 돼요. 탁탁 하니까 100개 올라가고. 예. 네. 그래갖고 딱 납품을 해서 뒤지게 혼났죠. 소비자 사정을 모르는 거예요. 애들은, 유치원 애들은, 야, 잊어버린다, 앞에 잡아. 해갖고 딱 잡고 가니까 10사람이 하나야. 이제 한 번 기술이. 지금은 이제 기술이 개발돼서. 네. 애인이 둘이 딱 가면 팔짱 끼고 가니까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험실치 그런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 지금 하시고자 하는 일에, 제주도 기업들하고 같이 갔으면 해요. 근데 제가 이제 그래서 같이 제가 이제 제주도로 지금 내려오려고 하는 이유가 또 우리 이제 김사님하고 사실 저희들 파트너십을 같이 하는 이유가 김사님이 그냥 외부에 도와주는 게 저희들 이제 회사 내부적으로 이제 창투자 하신다니까 그 얘기하려고. 네네네. 돈도 갖고 오시라고. 네네. 이제 가져와야 돼. 돈 될 사람 많은데 아실 거니까 네네네. 돈도 가져와서 네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저희를 얘기할게요. 제가 몽국을 만들었는데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 개발자는 다음에 뭘까? 아, 고민해요. 네. 제주 향토 음식 중에서 뭘까? 그러면 네. 찾는 게 제주 향토 음식 찾는 거예요. 네. 물어보다 할머니한테. 네. 옛날에 뭐 먹었어, 수박에? 네? 그거 말고 가시 막 그러면 뭐 제주 사람은 별난 거 먹었지? 막 이러고 만다고. 그래서 하나 나온 게 뭐냐면 빙떡이에요, 요즘 나온. 오메기 떡 있고 빙떡 있는데 네. 오메기 떡은 요즘 오메기 떡은 그냥 산업화돼서 퓨전식으로 네. 그럼 찰떡이지 오메기 떡이 아닙니다. 제가 보는 네. 전문가 쪽 입장에서 제가 조금 알아보니 네. 요즘 이제 오메기 떡이 제주에서 만든 것이 있는데 일부는 뭐 서울에서 만들어서 다시 왔다고 다시 나가는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제주라는 이름을 쓰고 초콜릿은 70%가 육지에서 만들고 네. 네,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네. 제주 특산물에서 이제 하기 시작할 거예요. 네. 왜냐하면 실제 제주도에 계신 분들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 거지. 그냥 제주도 이름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개발할 때 저희 이제 네. 몽국을 만든다. 이제 빙떡을 만든다. 근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제 네. 네. 돈은 딸리고 네. 네. 저도 딸립니다. 막 어려워요. 그러니까 돈 딸리고 이게 성공할지 말지 네. 근데 누가 막 끌어줄 것 같고 네. 이쪽에 끌어주는 분이 있고 그럼 같이 가는 게 좋아요. 그러면 창투사 투자금을 받아서 네. 제품 하나라도 네. 받아갖고 이거를 키우는 쪽으로 간다고 그러면 상당히 그렇죠. 신제품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런 것 때문에 신제품. 제가 그 지금은 이거 사고 안 하지만 예전에 한 200개 회사를 기다려서 네. 해줬는데 물론 거기에 이제 성공한 회사도 있고 실패한 회사도 있는데 결국은 그거 같아요. 예전하고 지금은 달라진 게 뭐냐면 자금도 중요한데 자금이 온니 다는 안 되는 거죠. 여기에 정말 이 회사가 살 수 있도록 네. 굉장히 이제 마케팅이든 같이 봐줘야 되는 게 이제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그 돈만 갖고는 안 돼요. 네. 앞에 거 홍보 네. 마케팅을 가지고 네. 그것만 가지고 안 되는 게 돈도 가져와 주면 왜냐면 네. 기업들이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데 만들지 않는 물건 있잖아요. 네. 그 물건이야 말로 바로 우리 이 박사님이 찾는 물건입니다. 네.
내가 빙떡을 만들었다고 쳐봐요. 아마 내놓고 나면 벌떼같이 날릴 겁니다. 근데 못 만드는, 자, 이거 물어볼게요. 저는 저 그걸 잘 물어봐요. 야, 빙떡이 왜 여태 안 나왔지? 이제 만들려고 하다가 왜 안 만들었어? 그 바보 같은 놈. 빙떡은 100년, 200년 됐는데 왜 안 만들었을까? 가보면 시장에서 김밥 말아서 즉석으로 팔고 있어. 아니야, 요새 떡볶이도 옛날에 즉석하다가 요즘에는 이렇게 다 유통하는데? 김밥도 유통하는데? 왜 안 만들었을까? 뭐가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니야? 야, 나 머리가 나쁜 놈이. 이제 이게 생각하시기에 자금이 없는 거죠. 아니, 자금도 아니에요. 그 부가율이 굉장히 높아요. 네네. 그래서 원인을 자꾸 왜 안 만들었을까 해서 들어가 보니까 거꾸로 들어가 보니까 아 이거 빨리 상해. 빨리 상해. 메밀도 빨리 상하고 네네. 무도 많이 상해요. 네네. 아 빨리 상해서 아, 그럼 냉동시켜서 하면 되잖아. 요새 냉동 기술 좋은데 어? 냉동했더니 맛이 없대. 그래서 안 사 먹어. 이거예요 답이. 그러면 나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남들 거기서 포기하네. 99년 딱 포기했는데 이 바보 같은 놈만 그러면 냉동해 갖고 맛있게만 만들면 될 거 아니야? 요런 이제 머리 돌아가고 복잡한 거야 이제. 그러면 남들은 냉동하는데 무슨 기술이 있냐 이게요. 나는 뭔가 있을 것 같아. 지금 아이디어는 없지만 그 생각이 그래요. 남들은 거기다 영하 40도 영하에서 팍 올렸는데 아, 나는 안 해봐서 모릅니다. 한 5도에서 한 2시간 올렸다가 한 30도에서 10도에서 한 4시간 올렸다가 한 40도에서 올렸다가 또 마지막에 한 10도에서 딱 이렇게 올리면은 맛이 좀 이렇게 올라갔던 데가 또 뭐 괜찮을까? 뭐 이런 아이디어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제품들이 나온다고 그러면 벌떼까지 와요. 네. 그래서 1단계로 이제 시작을 하는데 뭐냐면 빙떡 오래 보관하도록 제가 해드릴 수 있어요. 네. 그게 답이야. 그게 답이야. 왜 제가 이야기하면 제가 이제 말고란 회사 첫 번째 회사가 네. 오메기떡이에요. 네. 근데 오메기떡이 뭐 아시지만 이제 제주도 팔지만 제가 이 회사를 반대해주는 이유가 육지 쪽에서 프랜차이즈 시켜주겠다 해서 제가 이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이 회사의 장점이 있더라고요. 이 장점이 뭐냐면 오래 보관이 돼요. 대신에 이거 똑같이 음식은 다 냉동으로 가요. 네, 팥 씻으니까 팥도 빨리 상하고. 예, 예. 그래서 이제 이 회사가 그걸 해결한 건데 그래서 제가 이제 우연 기회에 이 기본적인 얘기 들어가는 게 뭐냐면 황칠이에요. 황칠도 이제 제가 뭐 올해는 안 됐지만 공부도 하고 조사도 하고 보니까 황칠이 방부제였고 자연 방부제였더라고요. 네, 그래서 보존제. 예, 근데 이제 이걸 가지고 이번에 또 제가 제 부산에 업체한 건데 네. 또 분쇄 등을 시작했는데 거기는 이런 어떤 재료에서부터 물질을 뽑아내는 이걸 가지고 화장품을 만들어요. 네. 근데 이제 이분들이 내가 하고 싶어 했던 걸 다 테스트 했더라고요. 황칠에 그 우리가 이제 엑기스의 용도를 조절하면서 우리 그 뭐냐 시루떡 있죠 하얀 백시루떡이거든요. 백설기요. 백설기를 이제 양에 따라서 그냥 이건 여기는 냉동도 아니고 양에 따라서 포장해서 보관하는데 그 1년 이상 부패되지 않고 지금 보관이 된 제가 눈으로 확인됐어요. 뭐를요? 백설기를 부패되지 않고 그 상온 상태에서 그냥 포장만 이렇게 해놨는데 부패되지 않고 샘플들이 쫙 있어. 제가 눈으로 확인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 음식에 이 황치를 적용하는 것 그리고 농도 조절하는 것들은 굉장히 좋겠다 해서 네. 아, 그럼 뭐 그런 게 개발이죠. 예. 이런 것들이 좀 적용하면 좋겠다 네. 지금 생각이 있고요. 예. 그래서 빙떡은 하나 예를 들은 겁니다. 네. 빙떡을 안 만드는 이유는 빨리 상하기 때문에 그렇죠. 상하지 않게 하는 방법을 그러려면 보존기간을 늘려야 되는데 보존기간을 얼마큼 늘릴까? 1년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네. 우유처럼 요구르트처럼 단 3일하고 일주일만 늘리더라도 그렇죠. 어마어마한 거예요. 제가 뭐라 저 JDC 박사 보고 뭐라냐면 야 3시간만 늘려주라. 3시간만. 이 친구들도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음식물 1년 보관하는 의미가 없다. 네. 자기 실험용으로는 그렇게 해봤는데 네. 오히려 음식을 100일간 보관할 수 있다면 오히려 그 매출은 더 떨어진다. 네. 그거는 이제 다른 방법이에요. 왜냐면은 그 유통을 빨리 해서 빨리빨리 먹게끔 신선한 제품을 먹는 것이 요즘에 트렌드니까 내가 물건 사가갖고 일주일 넘어서 먹는다? 그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야. 그렇죠. 일주일 안에 먹어요. 그러니까 나는 뭐냐면 3시간이라는 게 뭐냐면 3시간, 4시간 뭐냐면은 우리가 냉수? 부장님. 아니. 여보세요?
여기요. 그 물은 어디서 갔다는 거예요? 네. 옛날부터 방부제 역할을 되는 게 또 하나가 있어요. 꿀이에요, 꿀. 네. 꿀은 이 100년을 놔둬도 절대 변하지가 않아요. 꿀은.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현재는 이제 그 싼 걸 써야 되고 몽국은 이제 쇼핑몰들을 통해서 이제 나가네요. 그래서 이제 또 하나는 이제 하나로마트, 농협. 예, 농협. 그래서 농협도 이제 점점 지금 붙어가니까 네. 제일도 전농협은 다 와서 네. 찾아와서 해달라 하는 거고 저 농구 영업 안 갑니다. 네. 참 그런 경우도 치워봤어요. 살다 네. 살다 영업 안 가고 이거 퀄리도 뭐 3천 개 달라고 하면 1,500 개만 해. 간땡이가 돈냐 뭐 안 해도 가져갈 때 많다. 왜냐면 아직 수요초를 다 개발하지 않고 풀 찾거든. 얼마 전에는 군부대에서 해군기지에서 온 거예요. 네네. 호텔에서 옵니다. 제주도 호텔 한두 개니까. 네. 제주도 관광객들한테 드림타워 같은 데라든지 저런 저 이런 데서 오면 큰 호텔 들어가면은 뷔페 형태로다가 제주 음식을 하나 놓겠다는 얘기지. 네. 그래서 수요초가 아직 개발 안 되고 만약에 이게 장례식장에 들어가게 되면 어마어마한 숫자에 또 지금 돌아가시는 분들은 몽국 먹고 싶지 성격이 없고 안 먹고 싶거든. 네. 예. 그 할망 야 하루방 죽으면 할망이 딱 보고 야 나 죽을 때도 성계미역국 나올 거 아니야 저거 안 먹으신디 몽국 나왔으면 좋겠는데 몽국 왜 안 팔아. 여기 장례시장을 제일 많이 갖고 있는 동생이 지금 이제 소비자 가격이 얼마 저거 3,500원 소비자 가격이 지금 5,000원 이상 딱 정해놓은 건 아니고 예, 예. 아니 그 가드라인을 정해놨어요. 4,500원 이상인데 4,500원에서 5,000원 이상은 받아라. 네. 왜냐면 다른 데서 유통 마진을 가져가는 거 최소 마진을 안 주면 그렇죠. 누가 파괴하게 되면 이제 우리 제품은 뺏기로 팔고 그런 게 우리 거 반값 행사한 적이 있어요. 반값. 그래갖고 2,500원에 판 회사가 있었는데 다른 물건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풀었어요. 우리 것 때문에 미끼 상품으로. 근데 그럼 죽잖아 다른 데가. 그래서 그거 못하게 하고 뭐 그런 것도 좀 복잡하더라고요. 그리고 모자반은 양식이 성공됐습니다. 주자도 양식 제거해서 양식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인원용도 성공해갖고 많이 나오는데 양식 비용도 만만치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온난화 때문에 전라도에서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모자반이요? 네, 점점 위쪽으로 네. 다행이다. 그래서 향후에는 육식 것도 써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뱅생이 모자반이 사실은 저희들도 연구를 했는데 무진장 좋은 겁니다. 큰 모자반보다 갱생의 모자반 그 모자반이 뭐 달라요? 작은 종류가? 입이 저기 아니 작은 게 갱생인가? 중국게 커요. 아니 그 모자반에 동글동글하게 실을 그 방울 맺힌 거 있잖아요. 예.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예. 이 모자반도 예. 아 여러 가지예요? 몇십 가지. 네. 그러니까 우리 어릴 적에 참모자반을 우리가 쓰는 건데 네. 우리가 어릴 적에 그 먹어본 거는 방울이 많이 달려있는 모자반을 먹었거든요. 그건 물에도 떠다니면서 자라요. 원래. 너무 이게 몇 미터까지 자라느냐면은 거기가 수심이 한 15m, 20m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밑에서부터 자라서 이렇게 올라오는데 우리가 바닷가에서 헤엄칠 적에 몸에 걸려서 헤엄을 못 쳤어요. 없어졌죠. 거기가 그 모자반 때문에 이 고기들이 이 산란을 그쪽에서 많이 해요. 그렇지. 그 밑에 숨어 있잖아. 네. 그러니까 큰 고기들이 못 들어오죠. 네? 그러니까 작은 고기들이 모자반 제가 자료를 보니까 호주에서 모자반 길이가 16km. 그렇게 계속 자라요. 계속 자라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 어릴 적에 태우가 있었어요. 떼목으로 만든 태우. 태우를 갖고 모자반을 채취하는데 깔쿠리, 긴 대나무 깔쿠리를 해가지고 그 바닷물에 계속 건지는 거예요. 그거 태우가 와든 이 떼마가 막 여기까지 막 물속에 잠길 때까지 위에 막 올려놓으니까. 다른 나라 안 먹잖아요. 야, 그때는 그 모자반이. 다른 나라는 안 먹잖아요. 모자반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왔어요. 중국, 남중국해, 동중국해 먹는데 많이 안 먹고 바닷가에서만 먹고 나머지는 전부 다 원료로 가요. 약품 원료로 가요. 그런 것도 뭐.
약품 화장품 올려도 되고 약. 해조류가 자기가 2년생 3년생 살충이가 다 되면요 자살을 해요. 자살하는 게 뭐냐면 뿌리를 놓는 겁니다 이렇게. 아. 바위에 착색을 하거든요. 놔갖고 하면은 그게 죽는 게 아니에요. 본인은 죽지만 거기에 한 포자를 가지고 난리 가서 돌아다니게 가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자가 바위에 붙어가지고 또 자생하고. 자생하는 거예요. 이제 환경이 맞으면. 네, 그런 형태라서 중국 것이 막 넘어오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자고도 바닥까지 좋은 것이 많이 하나님 많이 주신 것 같아요. 작은 나라지만 바다에도 못 나오게 해줬잖아. 아니 한국 사람 옛날에는 한국 사람 한국 것만 먹었는데 사실은 지금 한국 거 먹는 비율이 없어요. 예, 이제 70~80%는 다 외국산입니다. 이제 시기가 되버렸잖아요. 그렇죠. 예. 이제 얼마나 따질 거 없어요. 우리 저 12시 20분인데 한 10분만 있다가 점심. 예. 한번 공장 한번 볼 수 있으면. 예? 밑에 공장? 예. 그래요 지금 점심시간. 예. 이걸 만든 거예요. 초기에 회사도 돈 벌어야 되니까 연구소지만. 그래갖고 우리가 피부과에다가 저 자극 실험하면서 뭘 의뢰했냐면 마데카소라고의 피부의 치유 효과를 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실험하고자 하는 저 사람의 등짝에다가 이렇게 그 있더라고 스크래치 내갖고 네. 약간 허물비. 그래서 두 개를 내고 하나는 우리 거 수분 크림하고 우리 원료 크림하고 하나는 마데카소라고 실험을 했는데 마데카솔보다 치유 효과가 더 좋은 거예요. 효능을 본 거라. 근데 이거를 우리가 원인을 자꾸 밝혀내야 되는데 제주도 연구소에서는 능력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오송에다가 이제 안 또 마데카솔은 성공했잖아요. 그럼요. 그거보다 효과가 더 있으니까 그런 치료제로 만들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오송에 옮기려고 하니까 그때 아마 한 25억 들어가더라고. 건물 사갖고 연구소 차리고. 근데 뭐 그 단계는 아니니까 안 갔는데 지금 화장품은 중국 엄청나게 화장품 얘기해도 할 얘기 많아요. 푸동공항에 푸동 1,2,3 공항에 거기 동영상으로 화장품 선전하는 회사는 대한민국 제 처음입니다. 저 아무래도 대기업 빼고 망했잖아요 이게. 왜? 와 그 그 브랜드업이 상하이 친구하고 걔는 아모레를 신봉해. 걔는 2% 이상인데 그거 나는 네가 원하는데 만 개 깔자 했는데 저는 브랜드업을 시키자 먼저 해갖고 동방한국 기내지에 팔고 뭐 브랜드는 엄청 했어요. 이거 다 드시면 이따 점심 못 먹고 샘플 받아봐. 그래서 이야기하려고 하고 요게 예예 아니 차라리 이걸 드세요. 예. 이 아까 드셨던 건 작은 거고 지금 이게 이렇게 변형이 돼서 이거 요 안에 그림이 뭔가요? 이게 대구 불회예요. 불회. 불회. 아, 네. 이거 하나. 이거 요게 진짜. 우리는 불회를 버리잖아. 감사합니다. 책상에 불회를 버리잖아요. 남자 먹으면 이거. 남자 먹으면 나 먹으래. 아니 종각은 먹으면 안 되고. 네가 나중에 먹어야지. 종각은 먹지 마. 요거는 네. 홍해산 먹으면 안 되고. 네. 요거 하나 드셔보고. 예예. 그 가격은 소비자 가격은 어느 정도 되나요? 한 개? 소비자 가격은 잘 모르는데 저희가 그 OEM 해갖고 500원 받습니다. 아, 한 개. 하나. 원래 다 받고. 꽤 비싸게 받아요. 맛이 좋은데요? 뭐라고 써요? MG 콜라겐. MG 콜라겐 맛이 좋아요. 괜찮네요. 예, 그게 뭐 대구. 그거는 홍해산 갖고 만든 게. 홍해산 갖고 콜라겐이에요 다? 예예. 예. 홍해산 그냥 90%예요 그냥. 아니 근데 그럼 해산이 그렇게 많이 어떻게 뭐 양식이 되나요? 아니 해산은 양식이 없죠. 없죠. 그래서 오늘 뿔딱 지나갖고 대천 해산을 내가 1톤을 샀어요. 아 해산 원료를 사야 되구나. 아주 제이도 내가 이걸 사놓고 아마 도지사 만나든지 신문에 크게 사장을 내가 쓸 거예요. 제이도에 해산이 없는 거를 그 관심을 안 가지고 해녀들이 놀고 있잖아요 지금. 소라값 다 떨어져서 전복 안 됐지. 해조류 없지. 이거 되게 맛있네요. 홍해삼 게. 네. 이거는 뭐냐면 공항에서만 팔아요. 우리 이제 어디서 그렇게 막 안 팝니다. SNS 뭐예요? 올라간 거는 자꾸 달라고 그래갖고 지네들이 사진 찍고 오는데 이거는 뭐예요? 이건 해삼전이에요. 아. 3개예요. 이건 어린이 먹는 거예요. 약간 젤리. 젤리가. 되게 맛있네요. 콜라겐이. 그죠? 이 콜라겐이라는 느낌이 드네. 아니 그리고 맛있어요. 몸에 염증이 없어진다는 게 살 빠질 것 같아. 아 이거 변비에도 좋고 예.
이거 저 아니 변비는 설명도 안 하는데 10년 변비 아줌마 대전서 전화 와갖고 이거 먹고 계속 먹잖아요. 지금 한 4, 5년째. 콜라겐이. 콜라겐은 근데 내가 비타민 C가 그 이 이후에 스틱 콜라겐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예, 1000mg, 3000mg, 3mg이 저 이렇게 갖고 나오는데 그거는 제가 이제 상세필 이런 자료들 다 만들어 있죠. 네? 설명 자료들. 설명 자료가 별로 없을 거예요, 이런 거. 이제 가림이 새로 만들어야 되고. 예, 우리는 이제 우리 상세페이지로 가는데. 예, 우리 잘 못 만들어서. 제가 영상 찍어서 그거 그대로 올리면 돼요. 그것도 있고 이제 여기 과학적으로 좀 해. 요즘에 과학적인 걸 좋아해. 그러죠. 여기 지금 제가 부산 업체. 예. 걔들이 마스크팩. 예. 이 그 회사들이 되니까 그때부터 이제 제가 실험해 보려고 런칭을 하거든요. 하는데 상세페이지를 만들고 있어요. 이제 왜 좋은지 이름이 다 모아요. 근데 이제 좋은 거 다 모아. 다 모아. 근데 제가 이제 직접 해보고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게 그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이 뭘 안 되느냐 하면 열심히 잘 만드는데 어떻게 홍보하고 마케팅 할지. 홍보 마케팅이 그렇죠. 그게 문제예요. 중요해요. 네. 제가 해외 가면 남자들한테 내가 팔아요. 아 중국말 몰라도 자, 저 좋습니다. 지금까지 이것도 한번 뜨죠. 해삼 진액은 이거는 이제 이야기가 돼요. 예, 이거 이거 하나만 터주세요. 저 미안해요. 저 흔들려서 감사합니다. 하나 드셔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하여튼 저 저는 이거 요즘에 저 자료라도 직원들 뭐 이렇게 자연이 나간 걸 내비두고 제가 직접 이거를 이제 원래 기계 공장 안 들어가려고 했는데 들어가기 다 마스터했거든 이제 오퍼레이터로. 어 이거 좋은데. 이걸 매일 먹다 보니까 지금 나만 코로나 안 걸렸어요. 오. 이거 그 면역 이게 좋은가 보다. 이걸 뭐 엄청 먹어서. 저희들 직원 중에 뭐 이렇게 다. 그거 주장하는 건 아니고. 먹을 거니까. 네. 지금도 그래서 있긴 한데 이제 일이 VR에 이해 좀. 맛있다. 이것도 면역 이런 거 저희들 좀 만나서 해볼게요. 예. 그래서 저희 제품들은 해볼 만합니다. 예. 싱싱해가지고. 매일 나를 지키는 면역 증진 프로젝트 해삼 진액. 그것도 소송 들어와요. 면역자 썼다고 잘못하면. 아 그래요? 그래서 저 그걸 한 500만 원 벌금 맞자 그러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 면역 증진은 괜찮겠는데. 아니 면역이란 얘기는 못 써. 시각적 애들이. 여기 보면은 진짜 아주 인기를 높은데. 아니 근데 그냥. 식사하세요 부장님. 네, 네. 여기 면역력 키우는 처음에 이렇게 했잖아요. 요거 파우치 다 될 때까지 스티커 붙이느냐고 아주 고생해요. 저는 이게 좋아요. 몸국. 제가 이거 해녀 영양제 제가 뭐라고 했냐면 해녀들 물질이 때 제가 이제 스케일은 스쿠버 잡고 많은데 막 잘은 모르지만 엄청나게 힘이 드는 게 물속에 들어갔다 놓으면 이제 기진맥진 하잖아요. 그 해녀들이 그 장비를 끼고 들어간 거 아니고 그냥 맨몸으로 들어가서 체력이 없으면 못한다. 그래서 이 체력 소진된 것들을 저는 이 몸국으로 먹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설득력이 되더라고. 근데 어제 설명하시는 거 좀 약간 다르게 이제 설명하시는데 이 저는 이게 더 어필이 되죠. 그거 리얼한 거예요. 저 제주도 한림읍 수원리. 네. 수원리. 네. 예. 거기 어촌 예. 그 저 해녀들하고 같이 작업. 저희들이 그 요번에 사실 뭐 이런 기대 안 하고 와서 우리가 이제 촬영도 좀 뭐 어쨌든 하고 있는데. 저희가 날 잡아가지고 네. 한번 체계적으로 한번 그래 제품마다 만들고 싶어요. 제품마다 이렇게 하시면 네. 돼요. 저희 제품도 한번 해주시고 그러니까 네. 이제 우리 저 국장님이 다시 한번 더 와서 제품 하나 하나를 이렇게 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협조해 주세요. 그래요. 직접 설명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아 설명 더 잘하는 사람이 또 있어요. 아니 뭐 그렇게 해주시고 또 필요하면 집 사람이 또 있습니다. 네. 그럼 준비해 놓으라. 네. 필요하면 네. 그 네. 공장 이제 제조하는 것도 살짝 보여주고 네. 또 예, 그 해녀들 이런 장면도 살짝 넣고 하면 되게 좋을 것 같네요. 많이 하던 거 준비해가지고 연습을 해놓으라 하세요. 예, 그 제품마다 어떻게 설명할까? 아주 훈련돼갖고 아마 아까 그분이에요 오신 분? 아니요 저는 집사람. 아니 근데 작업하고 있어. 아니
제가 여기 콘크리트 대표 여기. 아, 네. 이 영남. 그런데 여기에 그 이 영남 뭐랄까 건더기라 그러나? 예, 예. 이런 것도 많이 들어 있습니까 안에? 거기에 건더기가 80g 들어가는 게 정상. 80g. 80g. 그럼 개인적으로 건더기가 많이 들어가요. 80g. 아, 그거는 많이 넣어도 안 좋고 한 게 그리고 첫 번째는 비싸요 그게 다. 아, 예. 원가 계산할 때 토너가 500원 받으면 되는데 딱 그 소비자 가격이 이런 거는 대기업 제품이 딱 누르고 있거든. 대기업 제품 얼마를 누르고 있고 브람스도 누르고 있고 해갖고 브람스하고 대기업 제품의 가격하고 이렇게 해갖고 그냥 우리는 못 살게 마진 좀 줄여갖고 딱 넣어야 돼. 그게 이제 40g, 40g, 45g, 40g 이렇게. 그리고 1인분. 그리고 국물하고 이게 딱 맞아요. 네. 400g은 좀 젊은 사람. 배추는 안 들어갔어요? 네? 배추. 아, 그게 이제 얼간의 배추, 얼간의 배추 얘기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해먹는 지역이 있고 얼간의 배추 넣어먹는 지역이 있고 안 넣어먹는 지역이 있고 또 후지 갖고 해먹는 지역이 있고 또 등뼈살 갖고 해먹는 지역이 있고 등뼈도 만드는 방법이 제주도에 한 대여섯 가지가 되는데 우리는 등뼈에 갈비살, 고구마 등뼈를 가지고 만들어요. 육수가 진하니까. 그래서 조금 식당 거하고는 맛이 있으면서 좀 차별화 된다. 굉장히 애들도 먹기 좋고. 식당 거는 뭐냐면 조금 이제 아무래도 이제 조미료 같은 거를 좀 많이 쓰는 성향이 있죠. 뭐 보니까 우리가 그전에 하는 그 우리 결혼식 때나 가마솥에서 옛날 그 돼지를 여러 마리 안에 삶은 물에다가 그때는 뭐 겨울철 같은 데는 허덕이 배추 그렇죠. 또 무총, 네. 네? 이런 거를 만약 썰어가지고 푹 끓여가지고 먹던 맛이 그 옛날 맛이거든요. 그렇죠. 곰국처럼 그러구나. 곰국. 이 소금도 완전 왕소금으로 완전 쫙쫙 끓여가지고 완전 갈맞추고. 지금 이런 자료들 누군가 가지고 있겠죠. 아니 그럼 이제 우리 부장님과 연결하면. 그러니까 나중에 좀 네. 그, 해주시면. 그 이제 육지 저를 따라오는 회사가 있습니다. 목구. 예, 하나 저 뭐 좀 중견기업 육지 따라와요. 또 성산포 목구회가 관아가 따라붙었는데 컬리에. 컬리에서는 얼마 파냐면 그거 7,900원. 이거 7,900원. 마켓 컬리에서. 마켓 컬리에서. 저쪽 거 저쪽 거. 이거 이거. 예 예. 그 컬리 나가는 거예요. 그게 전복이고. 아, 이건 다른 회사께. 예, 8,900원 나가 팔고 있고, 저건 7,900원 팔고 있어요. 근데 제 생각도 어떤 생각이냐면 가격을 더 높여서 더 좋게 하는 거는 괜찮겠다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 기존에 나와 있는 거 안 돼요. 그러니까 시장성이 없어서. 그래서 포장을 바꾸고. 높이고. 포장을 바꾸고. 그러니까 세제 좀 더 높이고, 또 많이 내용물 좀 더 채우고. 회장님, 그 대기업에서. 이렇게 해서 지금 팔잖아요. 네. 근데 똑같이 했는데 뭐 이렇게 칩이 안 걸었어요? 대기업에서 근데 엄청 잘하셨어요. 이걸 지금 엄청 잘하셨는데. 아, 걔네들 우리 다 틀린 방식으로 해요. 아니 근데 그냥 잡뼈 올려. 아니 아니 내 말은 포장지가 네. 지금 대기업에서 비싼 게 있거든. 근데 이걸 잘하셨더라. 그래서 근데 이렇게 하는데 뭐 칩이 안 이거 베낀 거? 예. 네. 예? 100개가 했어요 제가. 엄청 잘했어. 뛰잖아, 가만. 백기라고. 이거 되게 부린다고. 해녀 영양식 괜찮았어. 왜냐면 내 실제로 뭐 속으로 되게 부린다고. 이거 정관장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지만은 초기에 마케팅 전략이 아니 근데 원래 안 되잖아요. 예? 백기는 거 안 되잖아요. 근데 소송이 못 들어오게끔 뭐가 묻혀놨어? 해야죠. 저거 정관장하고 똑같잖아요. 저거 네, 못 들어와요, 네, 저거. 똑같아요. 저게 이것도 똑같아. 디자인 3명, 별리자 3명이 붙어갖고 크로스로 체크해요. 그리고 들어오면 이기는 거야. 어디 저 직원 3명 있는데 와갖고 대기업에서 이거 자기야 이게 부린다고 똑같아. 포장지 포장지. 그래서 이러면 뭐 오는데 젊은 친구들한테 그 얘기를 안 했어요. 안 했지만 지금 양쪽이 되니까 홍보가 되고 투자가 좀 된다고 그러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방식 제품 개발을 기존의 제품을 만들어가야죠. 그렇죠. 어느 업체에 예를 들어서 뭐냐 빅떡 오메기 떡 만드는 데다가 니네 오리지널로 한번 가보자.
아유, 회장님은 내가 말한 건 안 하시네. 내가 옥도, 말했잖아요. 옥동벽 저건 하는데 그것도 엄청 잘 나갈 것 같아. 그럼 만약 잘 나가면 저희 옥동벽 옥동 무읍구 두 가지. 두 가지도 다 옥동벽 무가 들어가야 시원해. 예. 네. 아니 그 들어가야 시원해. 옥동 그 미역국도 되고 옥동 무국도 돼. 두 개 다 먹혀. 근데 맛있어. 근데 이상하게요. 국 만드는 데가 없었어. 옥동은 그게 왜 안 하나 했더니 국 만드는 게 무지당 힘들어. 옥동은 쉽잖아요. 네, 돈도 안 되고. 그래서 안 만들었는데 이 바보가 또 만든 거야 이걸. 그래서 뭐를 하냐. 또 작게 나오잖아요. 왜 안 됐을까? 왜 안 만들었을까? 그걸. 아, 손이 많이 가서. 손이 많이 가니까 어떻게 손 안 가게 해야지. 손 안 가게 하는 게 뭐예요? 기계화하고 자동화하자. 그래서 지금 계속 기계화 자동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딱 끝나면 예, 이제 사람이 없어. 관리자 뺏게. 등뼈만 딱 집어넣으면 지가 버블 세탁기에서 다 버블 시차하고 핏물 다 빼고 그 다음에 컨베이어 타고 올라가고 소태 들어가고 지가 2시간 반 3시간 끓이고 또 뚜껑 전원을 착 열려갖고 그게 다 옆에서 떨어지고 청소만 압력밥 시스템이죠? 그렇죠. 청소만 사람이야. 사골 그 대리는 그 기계를 만든 사람이 있어요 따로. 네. 그 지금은 그 오박사 설렁탕. 오가래 설렁탕. 오가래 설렁탕이 맺지. 그분이 이 기계를 그 맨 처음에 개발해가지고 그 우리도 그 저 뭐를 했었냐면은 그 하르방순대 원래 하르방순대 네. 거기에 사골 그 육수를 제조를 했었어요. 네. 어차피 거기서 나오는 뭐 박사님 저 육지는 육가공에서 나오는 이 뼈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런 것들을 완전 수거를 해서 화장지가 맛있게 보잖아. 이 큰 그 그 저 압력솥을 만든 거죠. 시스템으로 이 전기로 해가지고 전기만을 자동 시스템이니까 딱딱딱 눌러버리면은 그게 완전 딱 구화제가 아주 기계화해야 돼. 기계화. 근데 세상 하다 보니까 살코기 계량하는 기계가 전 세계에 없어. 살코기를 40g을 계량해야 되는데 50g 기계가 없죠. 그래서 생산기술청 연구원 본부장 데려다가 이거 좀 만들어봐라 했더니 야 이런 거 쉽죠. 1년 가도 못 만들고 있어. 지금 계속 카이스트에서 만들고 있거든. 쉽다기도 못 만드는데 그거 컨베이어 자꾸 달라붙어갖고 계량 그 다음에 그래서 안 돼. 모자반 끈적끈적 삶으면 끈적끈적 하잖아요. 그것도 계량이 안 되는 거야. 그것도 동시에 해갖고 지금 거의 다 설계가 나온 거야. 그게 되면 손계량이 필요가 없어. 사람이 필요 없는 거야 이제. 탁 집어넣는 거야. 그래서 저희는 뭐 먹냐면 자동화 해갖고 인건비 없는 걸 안 들어가는 걸 먹는 거예요. 맛있는. 그래야 싸게 공급하고. 근데 컬리처럼 좋은 일도 있고 나쁜 놈이 뭐냐면 나는 소비자한테 저렴한 가격으로 많이 팔려고 싸게 만들어 공급하는데 이놈들은 제품이 좋으니까 그냥 8,900원 받아요. 그러면 소비가 공장이 안 돌아가. 저거 한 컬리에서 7,000원 받아봐요. 엄청 팔리거든. 그래서 나는 죽자고 고생하는데 저 새끼는 에? 그냥 뭐 남의 제품 갖고 그냥 너무 튀겨? 안 된다는 얘기지. 그리고 봉사도 안 해요. 아까 그 봉사도 뭐 1% 봉사하든 3% 봉사해야 되는데 컬리는 잘 안 하는 것 같더라고. 상장 컬리는 일단 포장지가 틀렸어. 먹고 싶은 의욕이 없잖아요. 색깔이. 자, 색깔이 누가 얘기하는데 물어봤어요. 난 지금 판단을 못하는데. 지금 뭐 먹고라도 생각하겠다. 요거 오른쪽에 지금 나오는 거는 마트에 오프라인에 매장에 놓으면 좋은 거. 근데 저거를 SNS에 딱 띄우면 젊은 애들이 맛없는 거. 저 사진은 오른쪽 사진은 MZ 세대는 왼쪽 게 디자인된 거라서 저게 선호하고 SNS상에 오프라인 쪽에는 저거 갖다 놓으면 안 먹어. 맛없다고 그래. 딱 보니까 맛없어 보이잖아. 우리 사모님이지. 근데 저거를 저 오프라인 갖다 놓으면 안 먹는데 SNS에는 반대. SNS 지금 얘기하는 게. 아 그렇구나. 난 이거 이쪽에 사지. 일단 눈 감고 사면 이쪽에 사지. 이거 공장이구나. 빨리 들어오세요. 빨리 들어오세요 그냥. 그 다음에 자동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쪽 라인은 지금 생기원에서 이게 뭐 어떠냐면 회사 등뼈를 핏뼈를 제거해야 되고
오랫동안 그리고 버블에다가 뭐 물 바짝 빠졌다 하는 게 있어요. 컴퓨터 봐서 소태가고 지들 끓여지다가 그런 게 설비투자죠. 그 다음에 이제 지가 뼈는 살코기가 딱 나오면 다 쏟잖아요. 물은 육수는 육수대로 다시 투입되고 살코기가 나오면 그거는 이제 이렇게 손으로 다 작업해줘야 돼요. 네. 그 자동이 없어요. 네. 그래서 그것도 반은 자동 만들어야 돼요. 한번 탈수기 같은 데 넣어갖고 탈곡기 같은 데서 툭 털면 뼈만 남고 살코기 어느 떨어지면 그렇죠. 그 떨어진 거 가지고 빨리 그 다음에 이제 엑스레이 검출기 들어가요. 뼈 등뼈고 뼈 검출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육수로 다시 이제 등뼈가 들어가서 이제 육수를 하고 난 다음에 이쪽으로 투입이 되고 바로 포장돼서 나오면 바로 살균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라인에 이쪽까지 라인에 벌써 살균기가 5분에 이렇게 나오도록 이렇게 살균돼 갖고 나오면 바로 이제 이쪽으로 가요. 이쪽 생산실이고 그래서 금속검출기하고 중량선별기를 통과해요. 네. 저쪽에 이제 출하실이니까 저쪽으로 포장실 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모자반에는 또 복잡한 게 많아요. 모자반은 바닷가 있잖아요. 네. 해양 쓰레기, 수출을 콜라, 하모, 낚싯바늘 이거를 모자반 값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저분한 데서 모자반을 사게 되면 그거 선별하는데 인건비가 하루 작업량 두 명이 20만 들여서 하루 작업을 해야 돼요. 그러겠네요. 이게 못지않는 그런 비용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모자반 몸국은 아무나 안 만든다 그래갖고 그런 거를 자꾸 이제 연구 개발을